인수와 매일운동 오늘 이분할의 2일차 운동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등과 어깨, 이두근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루틴의 경우에는 시합 한 대략 2주 전쯤에 강도 높은 훈련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가 간결하고 웜업 세트가 최소한이었고 최대한 강도를 뽑아내는데 노력을 했던 루틴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맥그립 풀다운을 진행을 했고요. 맥그립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사한 그립도 되게 굉장히 많은데요. 중간 사이즈의 이 맥그립의 경우에는 손목이 이렇게 안으로 감아져서 수축 시에 편안하게 내회전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가 기존의 풀다운처럼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수축과 이완때 팔꿈치가 약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팔을 내리는 광배근의 기능을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팅도 좀 쓰고 중량도 좀 쓰면서 어깨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좀 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합했던 그립이었고요. 그래서 동작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치팅도 많이 쓰고 중량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3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펜들레이 로우를 진행을 했고요. 펜들레이 로우는 이지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지바의 경우에 스트레이트 바보다 이렇게 편안한 그립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웜업 세트가 필요치 않고 또 바로 등 쪽에 집중을 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바로 진행을 했고 3세트를 등 상부의 어떤 수축 위주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하이로우 이제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견갑을 모아주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펜들레로우에서 없었던 이렇게 팔을 늘리면서 근육을 좀 늘려주는 동작을 할 수 있는 동작이었는데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마지막 세트에는 드롭 세트까지 추가를 해서 등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후에 어깨 운동은 바로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숄더 프레스는 3세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중량을 너무 가볍지 않게 피라미드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세트에는 드롭 세트를 4번인가 5번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완전히 실패 지점까지 가도록 유도를 했고요. 이후에 머신에서 이어벨트 머신, 후면 어깨 동작은 한 세트만 웜업을 하고 두 번째 세트에 바로 드롭 세트를 들어가서 좀 제가 다루지 않던 좀 굉장히 무거운 무게에서부터 무게를 낮춰가면서 후면 어깨는 한 세트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터럴 레이즈는 두 세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대한 이제 어깨 고립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면서 이제 제가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실패 지점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실패 지점에서 양쪽 팔을 이렇게 한쪽 팔씩 번갈아 가면서 한 번 더 진행을 해 줬고요. 그렇게 어깨 운동을 마치고 이두 운동은 덤벨 컬과 암 컬 머신 각 3세트를 진행을 했고요. 따로 뭐 운동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쓰진 않고 그냥 싱글 세트로 진행을 하면서 덤벨 컬은 좀 팔이 늘어나는 구간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앙컬 머신은 이두가 수축되는 구간에 좀 집중을 해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세부위 운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딱 굉장히 제가 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세트로 이렇게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총 세트를 길게 가져가지 않고 전체 운동 시간도 1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고강도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분할 루틴을 제가 이제 굉장히 이번 시즌에 좀 몇 번 해봤는데 항상 이렇게 루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고강도로 들어갈 때도 있고 볼륨을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이번 루틴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또 다음 루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